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. 바람이 굉장히 많은 부는 관계로 오늘은 특별히 통발 한번 던져볼 텐데, 오늘 통발 동지 장소는 그냥 계곡이에요. 계곡 별로 없습니다. 거기 돌아다니는 게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혹시 모를 물고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짜잔.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봤죠. 과연 계곡에서 통할지 정말 기대됩니다. 자, 떡밥인데 좀 묽게 됐어요 오늘은. 그거 몇 시간치 떡밥이야? 이거 6시간짜리입니다. 6시간짜리? 좀 묽게 만들어서 빨리 퍼지게 약간 그렇게 만들었어요.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여러분. 아, 이게 전분이 좀 부족했어요. 야, 고기가 그거 다 먹으려면 그냥 하루 종일 며칠 걸리게 돼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여기 물고기 없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볼 땐 없어. 있을 수도 있지. 왕거리 집어넣는 거야? 아, 여기 있다. 이거 여기 끝에 묶어야 돼요. 여기 매운탕은 언제 해먹나? 매운탕은 산란청 끝나고 우리가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란을 해야 이제 또 물고기가 늘어나는데, 알가진 거를 잡아먹으면 안돼. 아빠 매운탕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조만간 산란 끝나는 거 확인하고 매운탕 끓여줄게. 자, 여기다가 떡밥 이렇게 놓고, 자, 가봅시다. 여기야. 이 평평한 곳 있잖아요, 돌 사이 요통. 벌써 확 퍼진다. 야, 와, 됐다. 오, 자, 손 한번 딱 씻어주면 떡밥이 부러져요. 오, 아유, 새끼 보이는 거 봐. 오, 뭐예요? 새끼가 바글바글한데? 벌써? 아주 쬐끄만 새끼들. 이제 먹이물로 올겠지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물 뿌려줘야지. 물. 아, 맞아, 물 뿌려줘야지. 기본. 어항의 기본은 어항의 물 뿌리기. 기본, 물 뿌려주기. 그렇지. 많이 들어와라. 아빠 할 때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뿌렸어. 아, 해봐. 이렇게? 그렇지. 그렇지. 아빠 때는 그렇게 했어. 그것도 아들 놀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빠 때는 그렇게 했어. 아, 그래요? 그렇게 했어. 자, 여기 아까 던진 데는 제가 봐둔 데인데, 거기를 심하게 꽝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장소에 한 통발을 하나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어디에다 던져야 됩니까 오늘? 원래 보 밑에는 고기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. 아, 보여? 여기 물 떨어지는데. 네, 저거. 그렇지. 여기? 근데 여기 좀, 야, 여기 많대야. 이게 보일래나? 그냥 보이기 있어요. 한 10마리 정도가 돌아다니고. 그럼 얘가, 네, 저 보 밑에다 놓으면은 얘가 냄새 맡고 쫓아 올라가겠지. 그러겠죠? 아, 그러면 저기다 놓아. 저기. 많이 들어가면은 아빠가 장소를 잘 선택해서 그런 거고, 네, 안 들어가면 네가 잘못 놓은 거야. 알았어요. 해봐, 여기 많을 거야. 여기 있네. 어디. 보여? 그런데? 조금 보여요. 어우, 큰 놈들이 있네. 여기. 그래, 이거 봄이 타나. 아, 여기 숨어있네. 아, 그럼 빨리 던져봐야겠다. 던져봐. 여기? 여기? 저 수초 옆으로. 맞다? 아니, 너무 바짝하지 말고. 자, 가라앉습니다. 자, 착륙합니다. 착륙. 아니야, 그냥 놔둬도 돼.
아니야,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고기가 냄새에 퍼져갖고 쫓아올라오지. 됐다. 물 뿌리기. 물 뿌리기. 어멍의 마지막은 물 뿌리기. 1위.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. 통발 건지러. 야, 오, 뭐야, 떡밥은 다 없어졌는데? 떡밥은 다 없어진 상황. 그런데 물고기는? 아, 떡밥이 있구나, 뒤에. 뭐야?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? 야, 이거 어떻게 해?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. 싫어요? 다섯이나 몇 마리 좀 붙어있네. 어이. 아, 세상에. 아,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신 곳으로 가야겠네요. 거기 통발 한번 기대해봐야겠는데. 어, 여러분들 진짜 통발 하나 더 설치하길 잘했어요. 근데 이것도 깡치면은 진짜 답이 없는데. 아, 제발 들어가라. 오야, 텅텅 비었다. 아니, 텅텅 비었어? 싫어요? 야, 이 녀석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게 보였는데 통발에 안 들어갔단 말이야? 아니, 여러분들 깡을 쳤어요. 이게 말이 돼? 아무래도 여기가 계곡 지형이다 보니까 이 통발에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제가 올 때 여기에 맞는 계곡형에 맞는 통발을 준비해서 제가 물고기 녀석들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꽝을 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이 녀석들 혼내주러 다시 재도전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사랑해요.